12월 7일 월요일 삶의 예배 일기 제목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 본문 미가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을 가죽을 벗기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완화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인자와 공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백성을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죄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같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것은 그들에게 그대로 보응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시며 은혜의 때가 지나갔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더없이 큰 저주요 심판입니다. 지도자는 온전한 공의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재판에서는 공정한 판결이 있어야 하고 사회에서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의는 사라지고 오히려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지 않으시며 얼굴을 돌이키십니다. 이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불같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더 많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더 많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정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맡겨진 일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금주의 암송 말씀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십니다. 오늘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 전도는 복음에 빚진 자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나는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사역. 사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선행.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섬김을 행했습니까?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오늘도 예배 일기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적 예배와 평일 개인적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의 인생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되풀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